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은 약간 리뷰를 할 겁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큰 도마가 제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문제자를 또 했습니다. 봐봐, 이거를 샀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면에 관한 궁금증이 마구마구 샘솟는 바람에 뜯으면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파스타를 만드는 제면기예요. 파스타 레시피가 적혀가지고 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정품 인증. 이게 마카토라는 브랜드인데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정품 매장에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품 인증 스티커, 그냥 정품이라는 사실. 그래요. 영롱한 짠, 이렇게 영롱한 아이가 있습니다. 꽤나 무겁습니다. 지금 무게가 3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분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이걸.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얇은 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한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두께가, 이거는 넓적한 칼국수 같은 걸 뽑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칼 날이 두 개가 있고, 더 얇은 거 있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롤러 부분이고, 이거 면을 압착시킬 때 쓰는데 중화면 반죽을 제가 해봤습니다. 중화면 반죽도 압착하는 공정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데, 라면은 보통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35% 뭐 30% 낮게는 15%까지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면 워낙 얘가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제 이 롤러의 이 두께를 잡아주는 겁니다. 압착할 때 처음에 좀 두껍게 해서 압착을 하고 얇게 점점 얇게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딱 돌려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압착하는 크기를 조절하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 말고도 막 색깔이 여러 개 있던데, 일단 이거는 이게 180이라고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150짜리였는데 이건 180cm짜리라가지고 일단 그렇게 쓰는 것 같고, 이거가 여기 꼽아가지고 이렇게 딱 꾸녕에다가 딱 끼우고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보면은 요 홈을 꼽는 데가 있네요. 여기 꼽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스바라시 이렇게 돌려서 여기 면을 이렇게 압착을 하는, 만약에 이게서 압착을 다 해서 이게 여기다가 면을 뽑고 싶으면은 여기 이렇게 홈에다가 요거를 꼽고 요거는 빼서 이제 여기다 얇은 데다 뽑을 거다. 얇은 데 쪽에 뽑아가지고 돌리면 되고, 두꺼운 걸 할 거다. 두꺼운 데 뽑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마츠토 면 제면기기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 이거는 하면서 저도 지금 제면에 대한 게 좀 궁금해진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면 제면하는 것도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항상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주고 산 김에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 이유를 알게 되셨죠? 여기서 롤링을 하면 해서 이쪽으로 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되겠지. 지금은 없는데 이 롤링한 걸 좀 감아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펴는 작업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미는 거, 밀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밀대 몇 개 다이소에 가가지고 또 몇 개 주워 와야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일단 보관해야 되니까 다시 박스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할게요. 면 이런 데는, 면 쓰는 곳은 일단 먼지가 최대한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토사 제품 제면기 한번 가져와 봤고, 이거는 제가 다음부터는 제면을 하면서 가끔씩 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화는 보이는데 2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은 사먹자,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